요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마스크 구하기가 참 힘들어졌죠. 전국적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까지 벌어졌는데요. 이런 어려운 때에 동두천시 자원봉사센터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주기 위해 수제 면마스크 5,000개 만들기에 돌입했습니다. 여성단체 협의해서 이렇게 많이 매일같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함께 봉사를 해가지고 이런 마스크를 우리 동두천시에 전체적으로 이제 소외계층을 찾아서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5,000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000매 정도를 하다 보니까 참 이 정도 많이 이제 부족한데 모두 이렇게 협조해가지고 너무 고생들 해주시고 모든 면에서 다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참 마음도 뿌듯하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소속 단체인 한땀드림 봉사회를 주축으로 여성단체협의회 등 20개의 단체와 각종 지역보장협의체 위원 등 100여 명의 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참여하는데요. 오전, 오후 반으로 나눠서 열심히 마스크를 한땀 한땀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만들어 있는 그 취미생활로 배우고 있다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걸 가지고 재능 기부를 한번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동아 한땀 드림이라는 동아리를 만들게 됐어요. 자원봉사센터에서 동두천 거기서 연락이 와서 이렇게 마스크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뭐 그런 말씀이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동참하게 됐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보람도 있고 가슴도 뿌듯해지고 뭐 그런 성취감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차상위 계층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된다는 마스크. 모두가 힘을 합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이 참 아름답습니다.